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고를 졸업하고 올해 카이스트에 진학한 졸업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과고를 다니고 카이스트에 진학하기까지 느꼈던 학교 교육환경이나 나만의 공부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학 당시 학우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었나 제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학생들의 4분의 1은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하고 2분의 1은 평범하며 나머지 4분의 1은 저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나 할 만큼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분명 존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부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우들이 외부 입시학원에서 주요 과목 두세 개를 같이 들을 정도로 많이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은 매우 다르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한 질문도 열심히 하면 생기부를 아주 잘 써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선생님들 스타일을 학기 초에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저는 하루에 평균 6시간 이상의 자습 시간을 확보하고 대비를 했는데요. 과목별로 보자면 수과학이 60%, 나머지 과목을 40% 정도로 시간 배분을 했었고 다시 세부적으로 보자면 수과학에서 수물화를 30%, 생지를 30%, 나머지 과목의 영어는 25%, 국어는 10%, 사회는 나머지 5% 정도로 시간 배분을 하여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도 나름의 학습 방법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선 물리수학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프린트 문제들의 경우 선생님의 풀이법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지학화학생물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필기하는데 필요할 때는 녹음도 하면서 당일 자습을 할 때 모든 내용을 이해 후 암기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선생님께 따로 질문을 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영어, 국어의 경우는 수업 지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요. 특히 선생님이 별도로 언급하고 설명하신 부분은 통째로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거의 매일 지문을 암기했다고 할 수 있죠. 사회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필기하고 시험 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학년별로 돌아보면 1, 2학년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다양한 문제에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과정보다 답이 중요하거든요. 3학년 때는 수업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풀이나 서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수학은 방학 때 무조건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학은 킬러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요. 나머지 국영사는 무조건 외우는 게 답입니다. 끝으로 현재 세종과고 재원생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꾸준히만 한다면 석합포연고는 무조건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새가며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만 잘해도 내신 잘 나옵니다. 부족한 과목에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고 주요 과목 아닌 것들도 틈나는 대로 잘 챙기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정말 공부 안 하는 일부 학생들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부단한 노력과 꾸준함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